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좀 이쪽이 아닌데? 이쪽이었는데? 나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이쪽. 이면지님, 언제 오셨지? 뭐야? 어휴!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코를 벌리고, 이분. 뭐라고? 말 표현이 안 되네. 백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백 시스템 온. 자, 여기죠. 바로 앞에 있었네. 제트기 사고지요. 저 굴은 여기 추락한 사람들이 굴이 된 걸까? 블랙박스가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뻔하죠. 안 봐도 그 거식이 뭐냐? 그 안 봐도 거식인데, 야, 타락상자가 뭐 이런 데 꼽혀 있냐? 자, 블랙박스 녹음기. 버프아웃. 탄약. 예전 비행기들은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총도 그런 것도 되게 막 그게 그 가벼운 거, 그러니까 뭐 권총 같은 것만 들고 막 그래. 그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항공하는 비행사들은 다 권총 제국인가? 그게 시작으로 돼서. 안 봐도 비디오. 아까 그 말 생각이 안 났어. 안 봐도 뭔데? 안 봐도 해서 계속 머뭇머뭇 거렸지. 안 봐도 그 거식인데. Back system activated. 아, 리버 또 있네. Back system off. 자, 이번에는 한 방에 죽이죠. 제트 먹고, 사이코 먹고, 혈액팩도 좀 먹자.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얘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맞추면 안 되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서 맞추면. Back system activated. 자. Back system off. 원샷. 맥티비시님 어서 오세요. 스토리요? 스토리가 왜 없어요? 자, 꺼냈습니다. 자, 던적 일부 식자. 야, 정말 안 죽긴 안 죽는다. 사이코까지 때려. Back system activated. Target selected.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방사성 빔빔물 덩어리 18%밖에 안 돼. 못 맞춰 저거. Back system off. 옷이요? 옷은 AP가 없다. Back system off. AP가 없다. 옷은 이거 파워 슈트예요. 파워 슈트.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자, 도망.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치명타 한 대 맞으면 죽었을 텐데. Back system activated. 일단 밝은 골부터. 안 되네. 잠깐만 더. Back system activated. Target selected. 안 돼요.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아니요. 이거는 모드예요. 핏보이 음성 안내 지원 모드.
내가 이 모드를 좋아해서 별건 없고요. 이거 안내해줘요.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activated. Off. Back system off. Radiation detective. Warning. Dangerous health. 뭐 거쩌고 저쩌고. 에너지가 없으면 그러고요. 여기도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퀘스트인데요. 잠깐만, 이게 퀘스트를 어디 지금 들어가는 데가 있을 텐데, 지하에. 여기다. 오오오오. 라덱스 하나 먹고요.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자, 테이프. 나이든 돼지. 퀘스트가 활성화됐어요.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이거 보상은 별론데 그냥 보는 맛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 하는 맛에. 자, 하나 둘. 어? 하나가 더 있을텐데? 이게 끝이 아닌데? 이쪽인가에 하나 더 있을텐데? 01, 03, 어 그러네? 이거 두 개밖에 없네? 서브 퀘스트가 재밌어. 이 DLC는 메인 퀘스트보다. 메인 퀘스트도 재밌긴 한데 서브퀘스트가 굉장히 재밌죠. 야, 보통 DLC는 이게 메인퀘스트를 주로 잡고 이제 서브퀘스트 그냥 가끔 하나씩 넣어놓죠. 근데 이거는 서브퀘스트를 정말, 야, 그래서 포인트 로그아웃을 좋아해. 모든 DLC들 중에서 뉴베가스 DLC 중에서는 뉴베가스 DLC 중에서는 DLC 중에서는 누벼스 DLC가 뭐 있더라? 잠깐만, 그 해폭탄 거시기하고 시에라 칩, 시에라하고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Ya, 씨,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제가 도끼 되니까 무슨 부모님 칼처럼 보인다. 아,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보고 계신 분들 손가락을 살짝 들고 모바일은 터치를 한번 해준 다음에 넘버원을 찍어주시고요. 컴퓨터는 전체 화면을 풀고 ESC키를 한번 누르고 오른쪽 아래 추천 버튼을 마우스를 갖다 대고 왼클릭을 한번 눌러주세요. 펑가 펑가 펑가. 좀 멀리 있네? 근데 여기 아까 가지 않았나? 일단 저기부터 가보자. Warning.
Warning. 다 얻은 다음에 한 번에 읽어보도록 하죠. 그게 괜찮아? 확 알고. 뭐 상자가 떨어져 있는데? 저 구울 있다 또. 밝은 구울 말고 리버스는. 어 지금 구울이 저기 두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밝은 구울 하나랑 하나가 더 뭐지? 아 근데 늦지 구울 다 다행이다. 진짜 역류소총은. 10mm탄 쓴다는 게 정말 대박이긴 해.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n. 탄환이 2,000. 저 리버 같은데 왠지. 가까이 있어요?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n. 총알이 모자랄 일이 절대 없지. 저쪽이네요. 아 이거 가까이서 보면 되게 징그러울 것 같아.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오. 야, 나 아, 라덱스 안 먹구나. 라덱스 겁나 먹네, 진짜.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향상된 방어구 필요 없고요. 아, 가져갈까 일단?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어, 아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거의 라덱스 먹으면 돼. 자 나머지 하나 이쪽인데 마그립 한 자씩부터 가죠. 저게 이 지역을 이 지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나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구성이 됐나라기보다 이 지역이 뭐 어떤 지역인지 좀 보여주는 단면이 있다고 해야 되나? 리버다. 리버다. Bat system off. Bat system activated. 한 번만 쏴주고요. 밧 시스템 액티베이트. 밧 시스템 오프. 일단 죽여주고 리버 한 마리만 남겨놓고. 밧 시스템 액티베이트. 타겟 셀렉티드. 밧 시스템 오프. 빨리빨리 싸 빨리 싸 빨리 싸 싸라 싸라 빨리 나왔지 이제. 밧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가까이서 샷건으로 쏘게. 야, 야 머리에 바로 대고 샷건 쏘고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 좀 많이 타네 확실히. 밧 시스템 액티베이티드. 오케이. 이제 VAT 마스터가 이게 진짜 저승사자의 질주 안 찍지 않는 이상 정말 이게 짐이다 짐. 우체통?
타이런트님 어서 오세요.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자, 마지막.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펑가. 펑가 펑가. 지금 이 봉분 이거 파는 거는요, 내가 삽이 있으니까 파지는 거예요. 삽이 없으면 이게 안 파져요. 포인트 룩 아웃. 포인트 룩 아웃이죠. 여기 집 터가 있는 거 보니까 펑가 펑가. 밑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많이? 그죠? 아래쪽 해안 지방 쪽에 집 터가 집이 좀 있죠. 위쪽 지방에는 뭐 집보다는. 저기 해안도 그 해 뜰 때 있죠? 해 뜰 때, 해 뜰 때 잘 잡고 사진 찍으면, 그 스샷 찍으면 굉장히 잘 나와요. 왜냐면 이게 풀아웃 그 해안가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 해안가 있는 데가? 저기 모래사장이거든요. 제가 여기가 일단 그 관광 그거잖아요. 여기 이쪽 있죠, 이쪽. 이쪽 해안가 있거든요. 가볼까? 아직 안 지났을걸요, 하루. 자, 에너지 좀 먹자. 이 해안가 지금 되게 지저분한데 약간 지저분해도 여기에서 EMB 살짝 때리고 EMB 살짝 때리고 이 해안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자풀 같은 거 있는 거 말고 조금 그 장소를 좀 잘 잡아서 화면을 잘 잡아서 이런 거 안 나오게끔 하고 이거 모래 텍스처 리텍 하고요. EMB 쓰고 포즈 써서 한 이쯤에서 저 쓰러진 저걸 보고 포즈 잡고 찍으면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 저 누구지? Back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야, 여기 땅 떨어지는 더 내구력이 좋나? 멀리 안 맞아서인가? Bat system off. 한 방이 안 좋은데? 아, 그래서 한 방이 죽어야지. 머리 안 맞아서 그렇구나.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나 정말 내가 봐도 개모소증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자, 일단 얻은 테이프 싹 들어보자. 어떤 내용인가? 자, 1번부터. This is Caroline Saunders, Principal Geological Chemist for Bish National Gas Survey MD16001. Sample set 1 shows promising concentration of biogas in mostly limestone substratum of wetlands. No exact levels yet, but this site should exhibit more than enough extraction potential to meet survey goals. I'm going to leave a couple of interns here to handle the minutia, but it's a formality. I'll move on to the other sites now to make sure this isn't an aberration.
Consider this my authorization signature on sample site 1. 자, 이 시대 때는 폴아웃 이 시대 때는요. 그게 없었어. 연료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그 석유 때문에 핵전쟁이 난 거잖아요. 전쟁이 늘어나고 전쟁이 결국 핵전쟁으로 번져서 이제 세상이 망한 거지. 이제 연료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이 지역의 지질학 조사를 하다가 이런 거 있죠, 지금. 이런 거. 이런데. 이런 데서 그걸 발견한 거지. 생화가스를, 가스를 발견한 거죠. 가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는 거죠. Caroline Saunders speaking, Principal Geological Chemist on Bish National Gas Survey MD16001. Preliminary results from sample site 2 are promising. We're posting similar concentrations as in the first site. Similar biogas makeup here as well, including a few organic compounds that I'm not familiar with. We've also discovered heavy lye residue in a naturally formed chamber at this excavation site. Lucky we were wearing caustics gear to begin with, or somebody might have suffered some serious chemical burns. I'd like to analyze the site further, see if there's any connection between these compounds and the lye deposits. My tech is telling me he needs a couple of hours to work on our ventilator unit. I suppose I'll move on to site 3 in the meantime. Further analysis is for my own curiosity anyway. This is my authorization signature on sample site 2. 자. 천연가스 쯤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건데. 잠깐만. 세 번째 듣기 전에 얘는 또 다른 데구나. 뒤적뒤적 한번 하고. 여기 사람이 없네? 펑가펑가. 자, 세 번째. What in the world have we tapped into? Sample site 3 is showing biogas concentration off the charts. Wetland substratum is surprisingly dense limestone at all excavation sites, and we've had no trouble locating naturally formed chambers. This and the dense calcite formation suggest that subterranean water flow has eroded a vast network of caves and grottos throughout the region. Mapping these will be a monumental effort and necessary to fully uncover the bounty of natural gas resources captured down here. What I don't understand is the amount of lye residue we're encountering. I'm going to try and touch base with some of my academic contacts and see if we can find any precedent for it. We'll have plenty of time to work that out, though. I've no doubt Bish will want to set up shop here and drill their little hearts out. This is Principal Geological Chemist Caroline Saunders for Bish National Gas Survey MD16001. Consider this my authorization signature on sample site 3. Far as I'm concerned, this is a prime location for biogas harvesting and a treasure trove for some field research. 자, 생물가스 이제 이게 저 전쟁이 거의 발발하고 막 좀 있은 때라 연료의 중요성이 더 있던 때라 굉장히 중요하게 탐사팀을 꾸려 나갔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의 전모가 밝혀지는데요. 저 지금 가는 곳에 가서 이 서명을 다 이렇게 해 놓으면 네, 마지막 이 모든 거에 대한 전모가 밝혀집니다. 저게 어떤 천연가스였는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석회물 잔여물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했죠. 석회 잔여물. 그래, 뭐 볼 건 보더라도 뒤질 건 뒤져야지.
아, 나 잠깐 너무 무게가 지금 장난 아닌데?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역류소총 하나 소지하고. 됐어. 멘토스. 자, 여기죠. 라이트 온. 이게 탐사팀 그 배인데. 탐사팀 배에요 이게. 자, 바이시사 단말기. 자, 다음 보급품. 임무 요인들. 바이시 에너지 협찬사는 현장 조사 수행을 위한 국내 가스 측량 프로젝트 MD-16001 이를 인가받았습니다. 사계약으로 도급받는 캐롤라인 사인더스 바이시 가스 공급사의 지역의 책임자로서 이 탐사에 위한 이 뭐야 캐롤라인 사인더스가 아까 그 말한 그 여자 목소리 걔예요. 총 책임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탐사는 인근 지역이 대표하는 아일러 리그 부동산 중개 뭐 어쩌고저쩌고. 자, 토양 사료 채취, 천연가스 그리고 이것저것. 이제 이거는 뒷배경이고요. 일단 코드 세 개를 다 검증하고. 아, 잠깐만. 이게 먼저인가? 아, 이건 됐고요. 아, 이거구나. 자, 극비. 로치 박사, 바이시사를 대표해서 이 제의를 받아들이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질학의 총 책임자 캐롤라인 사인더스를 돕는 연구 보조자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습지 굴착에 관한 경험으로 그보와 그녀가 책임자, 적임자지요. 그리고 사인더스 학문적 파벌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입니다. 우리는 최근 와서야 비로소 이 지역을 굴착해볼 수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때 대량으로 매장한 지점에서 토양이 우리가 목적한 바에 맞도록 적절하게 만들어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사인더스의 자유로운 성향에 대해 깊이 고려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1차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인더스가 포인트 루가우스의 유혈의 역사와 천연가스 자원의 그 풍부한 매장량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뒷배경이 나오죠. 자, 남북전쟁 때 대량으로 매장한 남북전쟁 때 뭘 대량으로 매장했겠나요? 시체죠. 시체를 땅속에다가 땅에 대량으로 매장한 다음에 그게 부패해서 생화가스로 만들어지게끔 한 거야. 그래서 그가 사람이 부패해서 생화가스가 된 거죠. 그거와 지금 탐사하는 데서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 연구 보조를 한 명 뽑아서 그 사실을 알려준 거야. 그니까 뭐 그 여자 목소리 걔는 되게 정직한 사람이었나 보죠. 자, 청색 프로토콜 명령은 당신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청색 프로토콜 명령은 아마도 그 여자 박사를 죽이는 거겠죠? 사인더스가 자료 활용을 막는 상황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 천연가스가 인간에 의한 그 생화가스라는 게 밝혀지면 그걸 막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서 발굴을 막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청색 프로토콜. 증거를 남기지 마라.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건 왜 뭐 아시겠죠?
뭐 그건 그 뒷백은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가 남북 전쟁 때 그 그걸 다 묻은 거야. 시체를. 그래서 그 시체가 가스로 변해서 천연가스가 탐험 보급품. 뭐 그렇게 보상은 좋지 않아요. 보면 알겠지만 보상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재밌는 퀘스트죠. 뭐 유니크가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찝찝하죠. 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이쪽쯤이었나? 여기였나? 자, 이쯤에서 가면 되겠죠? 자, 잠깐만요. 아, 나 이제 밝아졌네? 야, 근데 이거 정말 나 적응이 안 된다. 아직도 곰터지 있어. 자, 저쪽이야. 이 DLC 메인 캐를 좀 해보자. 오, 야, 이 방사능 왜 이래? Warning. 펑가 펑가. 자, 잠시만요.